연결돼가지고 큰일 났네. 자, 76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가 나와요. 일단 의사표시의 개념은 다 알다시피 의사를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의사를 우리가 효과의사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표시를 우리가 뭐죠? 표시행위라고 해요. 여기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설명드릴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나와요.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만약에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주의를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는 주의가 뭐죠? 의사주의예요. 그러면 표시주의는 무엇과 연결되죠? 규범적 해석인 거죠. 의사주의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자연적 해석인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끝났어. 그 다음에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고요? 규범적 해석. 그럼 결국은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다. 의사주의가 뭐인 거예요? 예외인 거죠. 그죠? 끝났죠. 그러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몇 페이지냐면 78페이지죠. 그죠? 78페이지. 벌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표의자의 진위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의 기본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칙이 뭐죠? 표시주의고 예외가 뭐죠? 의사주의다. 두 가지가 모두가 있으니까 뭐예요?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그래서 표시주의의 기원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족법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와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뻔히 알면서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거짓말. 그죠? 줄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1억 줄까? 그래, 1억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뭐죠?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왔냐면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보시면 진이 아닌이죠? 진이가 아닌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이죠. 그래서 뭐죠? 거짓 의사표시. 거짓말. 제발 좀법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진이 아니라는 말보다는 뭐예요? 거짓. 그러면 우리가 그냥 확 들어오는데, 그냥 진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무슨 당나라 말도 아니고 뭐죠? 막 이상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뭐가 됐다고요? 거짓말에 관한 효과를 뭐죠?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이미 알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뭐랍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그죠? 표시된 데 이력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원칙이 뭐죠? 유효한 거죠. 다만 항상 규범적 해석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요. 언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속마음대로 안 줘도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조문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률적 이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법 조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107조, 108조, 109조까지는 요 법률행위 해석의 이론에 따라서 뭐죠? 민법 조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까 시간에 시작할 때 한 요 부분이 뭐죠? 오늘 수업에 뭐죠? 하이라이트고 이게 시작인데 두 분이 지금 못 들으셔가지고 아주 제가 지금 막 마음이 그냥 불편해 죽겠어요. 이제. 추가되는 건 뭐냐면 다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만 추가되는 거예요. 법조문 읽어볼게요. 107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유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이 뭐죠? 유효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유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죠? 무효로 한다. 이양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저는 이것만 보면 꼭 떠올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없죠. 그죠? 그거 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법률적 분쟁을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결론 내려주는 프로가 뭐였어요?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였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요기는 게 한번 나왔어요. 배우가 등장해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돈 계산하고 집에 가는데 잔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가 로또 복권을 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말리는 거죠. 야매 그거 사봤자 대도 안 되는 거 그 뭐하러 사냐 라고 하면서 그거 잔돈으로 애들 과자나 사가라 라고 하길래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1등 되면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1억 줄만 없는 거죠. 그죠? 그죠?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며칠 지나서 맞춰보니까 진짜 1등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1억을 줘야 되느냐 줄 필요 없느냐 이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줄 마음이 없으면서 주겠다고 알면서 했으면 이게 뭐예요? 진의한 의사표시 거짓말이고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1억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변호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1억 줄 필요가 없다가 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의 드라마로 꾸며진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그 주인공이 엄청난 뻥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해. 그래가지고 누가 굉장히 고생하냐면 와이프가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양반이 집안 모임 가면 돈도 개뿔도 없으면서 가가지고 뭐 자기 돈으로 뭐 선산 뭐 이전해주고 막 형제한테 뭐 집 사준다라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뻥쟁이어서 부인이 굉장히 고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친구였잖아요. 친구라면 오늘도 뻥을 친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았든지 최소한 뭐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죠? 무효고 따라서 1억을 뭐죠?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상시에 뻥을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뻥을 많이 추셔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뻥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행동의 자유가 생겨요. 뭐라 하더라도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 많잖아요. 아들 내미가 하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아, 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엄마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줄게. 그랬더니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싸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5등 안에 들면 스마트폰 바꿔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 뭐라 그래? 이놈아,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먹고 뒤질 애도 없다 이놈아. 그러면 아들놈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땡.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한다는 사실은 그 아들도 거짓말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얘기고, 따라서 뭐예요? 모르니까 스마트폰 뭐 할 필요 없어요? 바꿔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항상 이게 경직되시면 안 돼요. 막 뭔가를 막 외우려고 하고 뭔가를 막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생활이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시고 뭐 하시면 돼요?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규제 볼까요? 의에 나와 있고요. 진의 안에 의사표시 줄여가지고 비진의 표시라고 해요.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뭐가 돼요? 불일치되고 3번 스스로 알면서 해야죠. 만약에 몰랐어요. 몰랐으면 뭐예요? 실수한 거죠. 그건 차고. 뻔히 알면서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는다. 그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핵심 판례가 나옵니다. 자, 진의안이 의사표시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 형태예요. 요 법조문을 가지고 사례를 구성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아니면 교재에 나와 있는 뭐죠?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판례가 은근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어. 이해가 안 되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앞으로 수십 번 반복할 거예요. 수십 번 반복할 거니까 오늘 이해 안 되더라도 뭐죠? 나중에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막 경직돼가지고 막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교재 나와 있는 판례를 보기 위해서 한 가지 판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립여대 교수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요새도 말 많죠.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요? 데모하고 집회하고 막 대자보에다가 뭐 안모 교수가 뭐 학생을 성추행했다 나쁜 놈 막 이렇게 붙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요? 냅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갑 교수를 불러가지고 웬만하면 관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성추행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학교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성추행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실이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SNS에 뭐죠? 퍼지면 우리 대학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가 웬만하면 뭐죠? 사직을 하고 사직을 하면 애들이 뭐죠? 데모 관두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질 것이면 기회를 봐서 우리가 뭐죠? 복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이 재단 이사장인 을에게 뭘 냈어요? 사직서를 내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직을 했고 조용해졌는데 복직을 안 시켜줘요. 근데 이 사건에 아주 키가 있는데 뭐냐면 갑이 재단 이사장 사위였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재단 이사장이 딸이 있는데 이놈이 그 뭐죠? 남친이라고 데려왔는데 인간 같지도 않지만 뭐예요? 결혼시켜가지고 뭐 한 거예요? 교수를 시켜놨더니 이놈이 여학생들 뭐죠? 뒷공모냐 쫓아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사직서를 내자마자 이혼당했고요. 이혼당하니까 뭘 안 시켜줘요?
복직을 안 시켜주니까 갑이 재단을 상대로 뭐하냐면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갑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부를 수도 있고 자신도 어떻게요?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행위를 누가 시켰냐면 재단 측에서 시켰잖아요. 따라서 상대방도 뭐죠? 악이니까 상대방도 알고 있었으니까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죠? 무효고 따라서 자신을 복직시켜 달라고 주장하면서 뭘 냈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법원은 요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갑이 진짜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낸다는 이 특정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체를 놓고 보면 갑의 주장이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사직서를 내는 행위만을 놓고 따져보면 을은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었냐면 합치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 아예 아니니까 상대방이 알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뭐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 의사는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뭐예요? 진입니다. 그럼 교재 판례 읽어볼게요. 핵심 판례에서 1번입니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있어서 진이란 뭘 말한다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뭘 말해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5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안 주면 좁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서 5만 원을 줬어요.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이거죠. 만약 이거를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느냐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저는 줄 마음도 없이 줬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5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어떻게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저는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5만 원을 줄 때는 5만 원을 준 마음을 어떻게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는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예요.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5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해되시죠? 계속 봅니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이 사건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이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뭐는 아니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랍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판례 원문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다 그럼 뭐죠? X.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보유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럼 뭐죠? O.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이것도 중요한데. 이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이 A라는 사립학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다 차가지고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입니다. 학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운동장, 학교 건물에다가 이빠이 담보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돈을 못 바꾸면 학교가 뭐가 돼요? 경매가 되죠. 그러면 학생들이 뭐죠? 길거리에 나앉겠죠. 그럼 누구부터 잘려요? 교육부 장관부터 잘리죠. 그죠? 요즘에는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엄격하게 뭐하고 있어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한이 닫혀가지고 더 이상 뭐 받을 수 없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학교 안에 있는 교직원들, 선생님들은 또 대출이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교직원들을 내세워서 교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뭘 한 거예요? 대출을 신청한 거죠. 그리고 이 대출금은 선생님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학교로 다 갔고요. 그동안 원금도 이자도 다 뭐가 내고 있냐면 학교가 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은행은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누구를 상대해요? 교직원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뭘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자, 교직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은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이 신청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물론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죠. 그러면 대출 신청 행위가 뭐가 되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데 은행의 태도를 보면 은행은 갑에게 대출금을 준 것이 아니라 학교에게 줬다는 말은 은행도 그 사실 뻔히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상대방도 악이니까 무효다. 따라서 대출금을 못 갚겠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판례가 나와요. 그죠? 일단 왜 그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느냐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신청하는 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갑은 어차피 학교를 위하든 자신을 위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대출을 신청한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므로 뭐가 아니에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 판례예요. 자,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의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는 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뭐로 볼 수는 없어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재밌는 거는 이런 판례가 나오면 댓글에 뭐가 달라요? 판사 개새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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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18놈 뭐죠? 나가 뒤져라. 뭐 적폐 뭐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요새 대법관들이 막 그 검찰 들락달락 거리니까 법원이 좀 불신 받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전공이 뭐죠? 법이니까 형사 사건이나 어떤 정치 사건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민사사건에 대해서만은 우리나라 법원은 대단히 뭐죠?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법원이 민사사건에 대해서 판결 중에 누구에게 치우쳐서 판결했다고 볼 만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릴 건데 교직원들이 쓴 변호사가 또라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사재판은 어떤 거냐면 변론 중심주의 그래가지고 판사는 심판이에요. 판사는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는 걸 들고 있다가 누구의 주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손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너 윈 그런 사람이지 판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주장을 하더라도 판사가 아저씨 그렇게 주장하면요 재판에서 져요 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판사는 뭐예요? 심판에 불과한 거고 이거는 갑측에서 뭘 한 거냐면 주장을 잘못한 거예요.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때는 교직원들이 뭐 하게 되냐면 승소하게 되는데 왜 승소하는지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그죠? 좀 이따 볼 거고 일단은 정리해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 의사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 뭐예요?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요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또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뭐가 아니라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먼저 판시하고 있다. 중요한 판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효과, 원칙 유효합니다.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는 법조문이 대단히 단수하기 때문에 뭐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냐면 사례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뭐 가지고요? 사례. 사례는요 고정적이에요. 한 가지 사례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증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었어요. 그럼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뭐죠? 모르니까 을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또는이죠? 그죠?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뭐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돼요. 그죠? 그죠? 알아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으면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모르고 모르는데 뭐까지 없어야 돼요? 과실까지 없어야 돼. 요 엔드가 중요해. 선이고 무과실어야 을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원칙이 더 어렵잖아요. 원칙이 경우의 수가 좁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원칙이라고 하느냐?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인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을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이 뭐니까요? 유효니까. 갑이 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뭘 해야지만요? 입증을 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이 뭐죠? 유효고. 예외가 뭐죠? 무효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 이것도 고쳐보셔야 돼.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엔드 또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줬어요. 그럼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한단 말이죠. 만약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짓고 지가 팔아먹은 거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가져요. 근데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없는데 병한테 팔아먹으면 병은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갖고요.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까집니다. 이것도 처음에 들으면 왠지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수십 번 반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상단에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판례. 이 판례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뭘 줘야 되냐면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그죠? 1년 이상 근속.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1년이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요 이점에서 입사를 했어요. 1년이 되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한 11개월쯤 되면 일괄에서 뭘 받았어요? 사직서를 받았어요. 그거 나서 뭐죠? 재입사를 하고 또 1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 또 11개월쯤 되면 뭘 했어요? 일괄에서 뭐죠? 사직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재입사고 이런 형태를 취했어요. 이게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개월쯤 되면 안내방에서 나오는 거죠. 자, 총무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내야 되는 날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직서를 내시고 웃을 일이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뭐예요? 정사를 충고하고 이런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근로자들 사직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백히 이거는. 왜? 다음날 정사할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죠? 사직서를 내니까 명백히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도 있고 물론 근로자들도 뭐죠? 알면서 하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이거는. 그죠? 사직서를 내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직할 마음이 없이 뭘 낸 거예요? 사직서를 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이면 무효잖아요. 근데 누가 시켰어요? 회사가. 상대방이 뭐죠? 악이죠. 따라서 이 사직서 제출 행위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싹 뭐예요? 무효인 것이니까 이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근속한 것이고요.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뭐예요?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민법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이 규정들이 사건에 적용이 되면 또 뭐 어떻게 해요? 결론을 뭐죠? 도출을 해내는 게 또 은근히 또 신기하고 또 재밌기도 해요. 자, 우측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근로자가 그 퇴직 전에 걸쳐 실질적 근로관계에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이 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니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로서 퇴직에 따른 퇴직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무효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뭐죠? 계속 근속한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뭘 줘요?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좀 복잡한데 우리가 이번 달은 기초 강의니까 그냥 간단하게 모르면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뭐라 하더라도 무효라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4번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예요? 유효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여기서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 가족법상 행위에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이혼하자 좋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때 사립여대 교수라고 적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국립대학 교수는 달라요. 자 우리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만약 이 사람이 국립대학 교수라면 신분이 뭐예요? 공무원이고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공무원은 누구에게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국가에게. 따라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판례가 드럽게 복잡하게 나와있죠. 앞에 내용만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선별 수리한 형식으로 의원 면직되었다가 하더라도 공무원들이죠. 그러면 신분이 뭐예요?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일 수가 없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뭐가 될 수 없어요? 뭐가 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표해제예요. 대표해제는 뭐죠? 요 사례예요. 요 사례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사례를 설명드릴 때 될 수 있으면 사례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민법에서 시험 문제가 올해도 특히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그 사례들은 새로운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사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거짓 뭐예요? 진정할 필요는 없다. 한번 보자고요.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을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그러면 요 사례에만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갑에게는 증여 의사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하죠? 유효하죠. 원칙이 유효죠. 원칙이 뭐예요? 유효죠.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X. 자, 왜 X냐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을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and 어떻게 해요? 무과실해야 돼요. 모르고 모르는데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뭐는 아니에요? 유효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2번도 뭐예요? X. 이 and 또는 중요해.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알았으면 뭐죠? 무효입니다.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뭐죠? 과실이죠. 그죠? 과실이 뭐라고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으면 뭐죠? 무효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증여 기간 유효함으로 X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병이 전혀 모른대요. 병이 뭐래요? 선이래요. 그러면 유혈에도 당연히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 무혈에도 병은 뭘 가진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는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무효인지 유효인지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병은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이유는 무효라더라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조금씩 변형을 해서 실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좀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통정 허위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